자, 285쪽 제6절 제13항에서는 우리가 아까 앞이 기역이나 디귿 비읍 등이 오면 종소리가 나더라도 예사초를 적는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예외조항으로서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또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에는 같은 형태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딱딱 그러면 분명히 딱 하고 앞이 기역이라 뒤에 오는 말이 된소리가 나는 게 당연해서 우리가 예사수를 적어야 되지 않은가 싶지만, 즉 이렇게 같은 음절이 겹쳐날 때에는 같은 형태로 적는다. 자, 그런데 이게 원래는 우리말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쌕쌕, 또 씩씩, 똑딱똑딱, 쓱싹쓱싹, 그리고 늠름하다, 또 룰루하다, 꼿꼿하다, 눅눅하다, 씁쓸하다, 짭짤하다, 이렇게 우리말에만 적용되고 한자어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한자어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써 있듯이 낭낭하다 하고 같은 말이 오더라도 앞은 두음 법칙에 따라 낭으로 적고 뒤에는 랑으로 적고. 이해됐어요? 오른쪽에 해설 있지? 또 냉랭하다 하면은 냉랭하다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두음 법칙에 따라서 한자어는 첫 소리에서는 두음 법칙을 따라 적고 두 번째 음대로 본래대로 적는다고. 그래서 원래는 한자어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가 세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에 잘 나는 거야. 그 예외 세 개가 뭐예요? 연년불마, 유유상종, 누누이. 이 세 개가 예외적으로 둘 다 한자어임에도, 즉 같은 소리가 겹쳐날 때 같은 형태로 적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외에는 한자의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 소리와 두 번째 음절이 소리가 달라진다 이거지. 늠름하다 하면은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첫 소리는 늠으로 적지만 뒤에는 늠으로 적어서 늠름하다라고 써야 되는 거지. 또 여기 연년불망은 예외라 연년불망하고 썼지만 염년불망, 생각 염자를 쓸 때에는 역시 즉 염년불망하고 첫 소리와 두 번째 음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예외 세 개, 그 세 개가 뭐라고요? 연년불마, 유유상종, 누누이 하고 이렇게 세 개는 같은 형태로 적습니다. 자, 이제 제4장 형태에 관한 거 먼저 제1절 체험과 조사. 우리가 한글 맞춤법의 이 설명들을 모두 이해하려고 문법을 한 겁니다. 체언이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을 체언이라 하고 이 체언과 조사가 만날 때에는 당연히 구별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떡이, 손의, 파치, 밤이, 집이, 즉 반드시 구별하여 적는다. 어려울 거 없죠? 다음 제15항 용언의 어감과 어밀은 구별하여 적습니다. 우리 어미에는 두 가지가 있지. 뭐와 뭐?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 모두 구별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먹다, 심다, 갔다, 좋다, 높으니, 먹으니 구별하여 적죠. 자, 부침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우리 이걸 합성법이라고 하죠. 합성어를 이룰 때. 앞에 말에 본래의 뜻이 유지되면 원형을 밝혀졌고 그 본래의 뜻에서 멀어지면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넘어지다 하면은 넘다와 그리고 지다라는 말이 맞는 건데 이건 뭘 넘다가 쓰러진 거니까 넘어지다라고 밝혀졌지 넘어지다라고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넘어졌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안 쓰고 이렇게 써왔던 사람들은 신경 쓸 게 없죠. 신경 쓸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단어 두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용언을 이룰 때에도 이 앞에 오는 용언이 즉 원래의 뜻이 그대로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면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야.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그리고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그러나 본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죠.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자,
우리 드러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다. 이럴 때 비밀이 드러나다. 그런데 물건을 밖으로 드러내다. 이때는 물건을 들어서 내보내는 거니까 이 들다를 밝혀 적었죠.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얘기는 밝혀진다는 얘기고, 이때는 들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소리나는 대로 드러나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해 돼요? 따라서 왜 드러나다는 드러나다라고 쓰지 않느냐? 이 단어가 드러나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한 건 원래의 뜻과 멀어졌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원래의 뜻이 들어있을 때에는 즉 밝혀 적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옆에 사라지다 할 때도 살다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사라지다 소리 나는 대로 썼고, 쓰러지다도 쓸다와 관계 없으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러지다라고 썼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